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좀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었던 나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비유하기를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 오늘 교회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짤막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포도원에 일하라고 부른받은 자예요. 포도원이 뭐니까 교회를 말하죠. 교회. 이 땅에 인생의 목적이 뭘까?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 땅, 우리 인생이 그거라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사는가? 이 포도원이 교회를 말하죠. 교회. 자, 여기서 우리는 품꾼에 불과해요. 우리가 주인은 아니에요. 품꾼이 뭐예요? 그날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품꾼이에요. 품꾼. 우리들은 자기가 뭐, 이 땅에 아무리 돈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냥 잠깐 인생은, 해가 질 시간이 있어요. 예, 삼시, 육시, 이렇게 불러봤는데, 유대인들은,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낮을 하루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3시는 오전 9시, 9시. 예, 9시부터 부름받은 자. 근데 이제 하루 한 대낮 약속을 했는데, 일 끝나고 나서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의 불평등이 터진 거예요. 잘한 대로. 6시, 9시, 11시 다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느냐? 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11시에 온 사람은 오후 5시거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딱 일을 했어요. 끝. 이제 저물었다는 것은 우리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끝날 날인데, 이제 보니까 나 죽은 자를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내로 주네. 먼저 온 사람은 아, 더 주겠지. 똑같이 하나 주네. 처음에 약속은 하나지만은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아침부터 종일 더위를 참고 고생하고 일했는데 늦게 온 사람, 처음에 온 사람부터 하나씩 주고 보냈으면 불평을 걷거든요. 나중에 온 사람은 주려면 따로 나무라기 갖고 살짝 주었으면 모르는데 아, 다 보는 데 앞에서 그냥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은 딱 하나 주니까 약속은 하나였지만 그래 좀더 주려나 갑다 했는데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불평이 됐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약속은 하나 했지 않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함을 보느냐? 네거 지나가지고 가. 근데 오늘 본문을 뭘 얘기하고 싶냐면, 16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기 시작. 여호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얘기 길게. 키는 심지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 나중된 자. 나중에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사람은 종일 장터에 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할까?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할까? 일하는 마음의 자세. 중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자세로 일을 하냐는 거야. 어떤 자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 얘기가 저와 우리분들 얘기거든요. 우리들에게 얘기했지. 지금 다시 내게 해주신 말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내게 뭘, 어떻게,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주인이
불러주셔서 일한 일꾼이에요. 선택의 은혜. 선택. 자, 일하라고, 우리는 장태에 놀고 있는 품꾼에 불과하지 별 볼 없는 인생이에요. 별것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안 불러줬으면 종일 6시까지 빈털 들고 가야 돼. 우리 중학교 때만 되면요. 그때는 예, 버스 정류장들이 뭐냐, 직위꾼이 우이 뭐예요, 직위꾼. 그땐 택시가 별로 없는 시대예요, 직위꾼이. 그래가지고, 그땐 자취원이라고, 쌀한말 메고, 또, 김치, 그때는 비닐, 뭐, 없어, 오가리, 그 오가리, 무거운 오가리, 항아리, 그거에다 김치 해갖고, 새끼 동대하고 메고, 얼마나 무거워, 요거 메고, 이렇게. 그러면 직위꾼이 팍, 좀 달라가면 10원, 15원이면, 산수동 사는데 거기 계림동 내려갖고 그리 실어다 줘야 돼. 그때 지게꾼이 거의 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장터에 하루 공 접을 수 있어요. 그때는 가난한 시대에 헤름에 그거 10원 20원 벌어갖고 국수다발 하나 사가지고 집에, 그때 라면도 없는 시대요. 그거 사가지고 식구끼리 끓여 먹어야 돼, 그놈을. 그거 못 먹으면 밤새 굶어야 돼. 에? 얼마나 절박하냐고, 지금. 지게꾼이 누가 짐꾼 있는가, 하고 막.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저는 얼마나 짜게 산지, 어떤 때는, 어떤 때 내가 미국 가버려. 그 돈 10원에 끼려고. 그 먼 거리를. 김치오가리 메고 이렇게 막 다녀. 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한참 내 몸에 돈이 있어. 돈이 떨어진 적이 없어. 군대에서 내가 돈 모아갖고 내가 재야 되다니까. 그때도.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뭐 먹고 살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품꾼의 그 입장을 생각하라고. 얼마나 절박하냐고요. 아니, 5시가 됐는데 누가 불러준 사람 없네. 빈털터리네. 그러면, 야, 오늘 밤 내 새끼 들어오고 쫄쫄 굶고 밤에 잠이 오겠어요? 꼬르륵꼬르륵 살아나고 그런 시대가 있어. 그런데 얼마나 다급한데, 아이고 누가 오후 5시에 누가 쓰고 있어요? 아주 오전에 다 노가대가 다 정해버리지. 점심만 넘어도 안 쓰죠. 오후 5시까지 있어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감으로 있었냐 이마. 그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불평. 이게 문제. 왜 불평하냐? 처음에 그럼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일했잖아요. 그러면 안 불러줬으면 너도 하루 종일 굶고 있어야 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 왜 불평해, 원망해? 처음에는 아이고 그냥 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변하냐고? 왜 주인을 원망하냐고? 하나님 원망할 거요? 뭐라고 원망해, 지금? 어떤 상황에 원망했으나 돼. 말도 안 돼. 왜 원망해? 아니, 그럼 안 써줬으면 어쩌냐고. 한 대는 안 줬으면 어째. 그러면 감지덕지 해야지. 왜 원망, 정신 자세가, 오늘 일한 사람들이 그래요. 일한 사람들 자세가, 나 같은 거 놀고 있었던 자인데, 장태에 놀고 있던 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놀고 있던 자다.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학위 열겠다고 별 능력이 은사 있어도요, 아무도 일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뭐, 목회할 때요, 목회지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아요. 실력이 있어도 오갈 데 없어요. 진짜로 미국에 박사학위 받았고, 뭐 별거 다 이렇게 했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오늘 목회가 그렇게 뭐 많이 갈 데 있다. 그런 차원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 대 주고 안 주고 따질 거 없어. 불러주고, 안 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와라, 이래라. 아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줘도 감사해. 놀고 있는 거 얼른 나서. 남자들이 이거 출근을 뛰었으면 얼마나 아침에 힘든 줄 알아? 진짜예요. 아니,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뭘, 목숨 걸고 일한다 해도, 아이고, 힘들어요. 무엇이 힘들어, 어려워. 그럼 안 쓰면 어쩌려면? 안 불러주면 못하려고. 안 불러주면 못하려고, 지금.
이 정신 자세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써준 것만 가면, 불러준 것만 가면서 주인이, 야, 너, 오메, 나 같은 거 어떻게 발견하고 내 이름 아시고 불러주시면, 그것만 해도 감격, 덕지이고 감격해야지. 우리 주의 이름에서 불평, 뭔 불평을 해요? 뭘 원망을 해요? 우리가 어떤, 놀고, 장터에 놀고 있는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사람들이, 어? 이 올챙이 시절 잊어먹어버려. 그걸 잊어서 이제 다윗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 내가 뭐가인데 나는 목동의 아들인데 나 같은 거 쓰십니까? 아,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 잃어버리는 변질된 거. 첫사랑. 첫사랑이 뭔데? 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잃었으면 변질된 거예요. 첫사랑을 입어봐라. 하나님 나 안 쓰시면 아무 필요 없어요. 자, 문제는 날이 저물어가. 언제나 이래? 날이 저물 때 와요. 100년, 1000년 이럴 거요? 앞으로 몇 년 이럴 거세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아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10대는 10kg로 달려가. 50kg 달려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속히 가버리죠, 막. 속력이 내버려요. 70kg 달려버리죠, 이제 막. 이 짧은 인생. 짧은 있어요, 조금, 이러면서. 그러면, 하오, 5시에 부른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장터에 놀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힘들었어.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어. 깨졌어, 부서졌어. 내가 어떤 사람, 그런 거 따지고, 막, 오면 오면, 이제 해 넘어가네. 오늘 저녁에 굶겠네, 굶겠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불러줄 때, 그 감격 기쁨이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막, 정신없이, 주인이 볼게. 아주 목숨 걸고 일어나. 딱 눈에 들어본 거예요, 거기서. 먼저 온 사람은 조금 애절하기도 하고, 약간 요령도 좀 부르고, 그런 모습 보았겠죠. 자세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내 후배야? 후배 이러고 이따위 생각하고 무슨 후배요? 내가 먼저 왔어? 이런 사람들. 난 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준 거야. 택해준 거. 자, 이 바울이 왜 훌륭한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의 다름자 다 읽어봐. 시작. 운동에 다른 자에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걸어가라겠어요. 다름질하겠어요. 다름질하면 숨 차요. 안 차요. 숨 가쁘죠. 다름질하라고. 다름질. 바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예수께 잡아된 그걸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아니 잡은 적이 있냐고 한일 쭉 뒤에 있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대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느라 야 표대의 목표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예, 이 금메달을 하나니까 달려가느라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그러니까 나 못 따라가서 힘들어요 하니까 다름질 해 그러면 내가 천천히 가고 다 죽으라고? 제가 다름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난 성경적으로 해야지. 다름질하고 싶어. 다름질하고 있거든. 지금 계속. 그게 좀 낫겠어요. 쉬엄쉬엄 놀다 가면 낫겠어요. 응? 이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 보니까 길갈에서 밤새, 그러니까 새벽에 적진 도착. 그러면 초저녁부터 거기까지 수십 킬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래서 해가 넘어가. 그럼 얼마 정도 있을까? 무려 20시간, 여러분 전쟁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해 넘어가 쉬어야 되잖아요. 해야 하다라 멈춰라! 그 48시간 일하려면 그냥 계속. 그래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쓰셨어. 여호수아야, 내가 해 달 멈출게. 기도해라. 그런 얘기 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딱 맡기면 알아서 하라 하더라고. 네 알아서 하라 하더라고. 알아서 하라게 하나하나 그냥 딱 그 정해놓은 코스대로 해버리면 상, 뭐 상관이 없고 뭐 있어. 네가 알아서요. 알아서요. 그 열정에. 예, 지금 승기를 잡았고 이기고 있는데 깜깜해지면 큰일 나왔거든요. 해야 되나 멈춰라. 그래갖고 완전히 적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근데 벌써 떡잎부터 알아봐. 모세는 피곤해갖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성전에 계속 있었단 말이죠. 지켜. 그것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후계자 삼는 거예요. 왜 난 안 쓰신, 뭘 안 쓰죠? 기회는 몇 번 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작은 게 충성 안 해. 다윗은 아비 양을 칠 때에 곰의 발도 사제패 끄집어 냈나이 옥수 걸어. 됐다. 내가 늘 이스라엘 주권자 삼으리라. 그때 알아봤다는 거요. 하나님이 왜 실수하겠어요? 다 보신데. 적당한 일이 갖고 무엇이 되겠어요? 나는 성교에서 이 맛에 열정의 사람.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 밤새 새벽까지 투망질에, 아니, 그러면 초저녁에 한 12시 되면 진짜 오늘 저녁에 하나도 못 잡네. 새벽에까지 계속 던지고 있다니까.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 끈질긴 사람이에요. 아니, 새벽 동틀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렇게 투망지로 앉았어. 그 열정 끊기 인내를 누가 맡겼어? 그래. 그래, 너는 됐다. 자질 자체가 끝까지 아주 목숨 걸고 해야 돼. 근데 아, 새벽까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계속 그거 던지고 앉았어. 인간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요,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간 사람이 쓰더라고, 베드로가. 그래서 새벽에 금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요. 그 말씀 먼저 들어. 말씀 먼저 듣고 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먼저 받아라. 베드로 배를 빌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해변가 모여들고, 그럼 해변가 모여들 정도로면 지금 날이 새갖고 9시, 10시 된 거예요. 그 계속 말씀 듣고, 고기 잡았어 봐. 그건 팔로간이라고 정신 말씀도 안 들어. 어? 그게 뭐, 배, 빈 배라 이제, 아이고, 쫄딱 걸어갖고 이제, 말씀이나 드려야지. 빈 배 만들어야 말씀 먹어. 다 먹여가지고. 그리고 말씀 먹고 나서 충만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리라. 딱 한마디. 자,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 내 인간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서 던지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집니다. 할게. 말씀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고기 잡아. 요한의 오락이 갖고 두 배 잠겨버렸어요. 그때 물을 탁고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성물인가입니다. 어? 여기서 베드로, 이야, 수지 맞았네. 예수님 한 번만 대여보시다. 한탕만 대봅시다. 어? 그래서 이 고기 다 잡아갖고 5대5로 나눠 먹읍시다. 그따위 머리 썼으면 안 써요. 팍!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세가. 그래서 두려마 이후로 네가 사람 낳는 의무가 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갔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가정에 지금 타협 좀 하고 올게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바로 버려두고 따라가 보잖아요. 즉각. 자세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 것 다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 인생의 의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바로 그래요. 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빠갔냐? 왜 빠갔을까? 하나님이 열심히 스테반을 죽여본 거예요. 응? 뭐 예수? 말도 아닌 소리. 어디가 있어? 요한은 최고지. 근데 그 중심에 뜨거운 열정,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서 이단 예수를 죽여야 되겠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 중심은 열정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결국 빛과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한테 전파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 제사장들 그들을 막 당혹에 만들고 막 바로 즉시로 전도 나가버려요. 모든 사람 깜짝 놀라게 만들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저는 모세도 40일 금식을 하고 내놨거든요. 아이, 근데 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난리가 났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크게 노여서 그 돌판을 꽉 깨던져. 아, 어떻게 만든 거? 40일 금이 얼마나 배고프고 금이 고생하고 받았는데, 이들이 그러고 앉았네. 그 견딜 수 없어. 던져버려. 깨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인가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물에 뿌려갖고 먹어라. 처먹어라. 다 비겨버려. 어쩌다 이거 그랬냐? 지금 봐줄게. 다음에 그러지 마라잉? 그랬어요? 돌판 깨버리고 그거 부수어갖고 퍼먹으라고 비겨버려. 그리고 레이저한테 칼 차고 되면 다 쳐 죽여버려요. 3천 명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죠.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 뭐라니?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의 내라 그래. 헌신. 헌신의 내라가 딱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람 3천 명 죽였는데 레이저한테 너희 헌신했대. 잘했대. 이 사단과 싸우면 그러거든요.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된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다시 그 40일 또 금식 그걸 받으려고 얼마나 또 고생하고 있어. 40일 금식 쉽냐고. 그 열정의 뜨거운 마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들은 모의 고된 백성들아 여기까지 재앙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려고 끄집어냈는데 너희들 그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가슴의 뜨거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 그러니까 모세 썼어.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세 그냥 주먹 불 끈지고 애굽에서 쳐 죽이고 도망가 40년 더 고생도 죽으라고. 모세의 열정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엘리야가 보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님인가 내기하자. 850대 1과 혈토자 하고 불러 모아요. 그 발상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백성들 다 보아라고. 그리고 누가 진짜인가 내기하자고. 감히 어떻게 그 왕 앞에서 그런 일을 해요.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이번에 김대성 목사 하나 간증 하나하고 보통 간증 어젯밤에 아니, 조계종 불교, 저, 서울 제일 큰 데 가서, 아, 막 전도하고, 그거 들어, 맞아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서 큰절 치고. 그 불교 회장도 전도해버리고. 신학생 때 벌써.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도 대단하지만. 어디 감히 불교 절에 들어가, 그 서울 제일 큰 절에 들어가서 큰절이 가끔 지면서 막 해요. 계속. 죽을 목숨 내놓은 거죠. 아니, 입에서 말도 못하고, 응? 냄새도 못 받고, 눈에서도 보도 못한 것들, 뭐라 생기느냐? 막 그 자리에 굴고 있으니까. 신축도 안 해보다가, 저들, 혼자 가다가 지쳐보고, 끝까지, 야, 그 안에 에어지 이런 얘기가 돼. 그 개척교회 전도사, 개척하자고, 해갖고 땅을 보러 다니는데, 건물 다니는데, 아침부터 생겼대. 오늘은 비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냥 빈대떡이나 부쳐먹고 하지 말자. 뭔 소리냐고. 여기 오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오후 8시까지 뭐 다녀가지고 샷다 내려가야 돼. 그럼 어디다 가잖아요. 그 순간
한 시간 만에 불교가 다 맞아 들으려고 한 것을, 어? 그, 보통이 아니, 자기 것도 아니고 친구 거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누가 그렇게 해요? 일곱 개의 개척에 다 놀랬네. 난 한 개도 못 벌벌 했는데, 교회 개척해갖고 어느 정도 성장해놓고 놔두고 나온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돼야지. 또 새로 빈털들이 해? 일곱 개 했어. 또 올라가니까 사모님이, 우리 이제 자식들도 크고 좀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머물렀다고 하잖아. 나 얼마나 와요, 그 정신 자세가. 지금 4천 개, 그럼 월화수 한 개, 일주일 100개, 한 달, 1년에 100개 해야 되거든요. 4천 개를 하면 1년에 50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54주인데, 그런데 그거 하려면 월화수 목금토 이거 먹든 그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세우고 하, 먹는 거야. 그러고도 기도는 또 3개 나고 하냐는 막 다니면서 중간 중 하고 있네. 제일 틈 없어요. 제일 틈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도대체 모르겠지 뭐 이게 막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상을 똑같이 좀 쓰겠냐고 하는. 나는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 자세를 보면 알거든요. 응? 그 당뇨 그 봉고차 사준 사람 당뇨 못 고쳐갖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기도 난 딱 예배 드는 게 요렇게 들어대. 아 저거 뭐가 힘 주고 있거나. 확 깨뜨려. 자기 나이 20살 더 먹은 사람을 10분 얘기한 게 뭘 보면 땀이 쭉 흐르더라고. 깨니라고. 혼내버린 거죠. 자기 젊었을 때 나이 먹은 그 자기 교회 최고 돈 많이 낸 기둥을 그렇게 혼내버려 내려놓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멘. 그냥 그때부터 귀신 떠나고 나섰다고 하잖아요. 그 일반 보통 목사가 그렇게 겪었냐고, 쫓겨나려고. 어? 마산에 가가지고 그 사람 뭐 1시에 술 먹고 6시까지 5시간 부흥회를 했다는데요. 혼내버린 거죠, 아주. 1시에 나 집에 가본다는 게 벌벌 뜨고 무릎 꿇고 기도. 저는 가만히 왜 쓰신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설교 좋은 말이요. 100개가 벌써 있어. 그 능력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그 삶의 모습 하나 딱 하나 보면, 아, 저래서 저러구나. 그걸 봐야지. 난 자세가 중요하다 봐. 엘리사 보세요. 자, 당신이 갑절을 주셔서 엘리야 두 배 주라고? 아이고, 엘리야 불이 떨어져갖고 지금 세계 최고인데 두 배 주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어려운 걸 구하다. 나를 이게 취한 걸 보면 이르리라. 믿음으로 보라는 거야. 올라가세요. 근데 몸뚱아리가 실력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썩을 옷은 못 올라가, 총 못 가냐, 독다리 크는 거 가지고, 엘리 하나만 되겠습니까? 엘리 하나만 되십니까? 막! 여당 물치고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 물이 탁 갈라져 버리네, 이제 그때. 가만히 가만히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 해요. 보면, 그래? 왜 저 사람한테 나는 못 하지? 그거 도전해야 되거든요? 다 해봐야 되는데, 안 해, 안 해. 뭐, 어떤 자세로 배울 것이냐고. 응? 응? 용장 밑에 용장이 나오거든요. 응? 호랭이는 제 새끼가 비질비질하면요, 낭떼에 밀어본대요. 죽여본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호랭이다고 범다고 해야 된다고. 독수리도 근데 찢어본다는 거죠, 어렸을 때. 독수리, 야성이. 예? 그렇게 큰일나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 군병이 나와야 되는데, 자세가. 하, 자기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긍정의식 보이거든요. 끊기네. 다니엘의 21일 절식업이 그때 나이가 굉장히 한 90세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고운 또 고운 그것을 먹지 않았다 그 말은 그걸 좋은 거 아무 거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그 21일째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면서 끝까지 그냥 혼자 남았어. 끝까지 남아야 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 만나고 어?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네가 천사장 보내졌다.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가니까 목요기도 같이 한 1년 반 됐잖아요. 그랬던 저러든 죽거나 사나 다행히 대구 부산 와서 이제 활력 얻었지만 아이고 박 목사야 너 1년만 하면 대구에서 온다 그런 말 했을까? 안 해줘 몰라 언제 알아 어디에 나눠도 오늘 올 거 내가 할 거죠. 아이고 이번 주가 집회 있으니까 오늘 목요일 쉬어볼 줄 그래야 돼? 어? 죽은 사람 해야 죽은 사람 살아. 그건 결론 맺히고 하나님 말해서 살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하나님도 일 못해줘요.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데 네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내가 천사분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물방울이 들어오지 아무것도 못하냐. 어?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을 단 울며 금식 기도하면 기쁨을 단 거둘 때가 오지 아무것도 안 오고 하나님 부처가 심는 향한 데로 갚으셔요. 노력 안 하고 무엇이 돼? 해야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 여러분이요. 40일 금식 예수님 오셨죠? 새벽기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 미명 예수님 오셨죠? 한정은 기도했죠? 철야 누가 했죠? 방에 맞도록 예수님 철야했죠? 나는 예수님이 낮에 그 쪼각배 타고 가면서 고인이 주무셔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앉아서 그만큼 피곤했다는 것은 밤새 기도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과 눈물로 간곳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신 때문에 들으심 받았고 땅에 핏방울대로 기도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갖고 이겼는데 아니 죄인들이 날마다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신 인간들이 기도하라고 성령 역사 안 받고 마귀하고 이겨? 전혀 거짓말 될 수 없죠. 해야죠. 우리 기도가 나를 살린다 얼마나 감사해. 난 한 번, 그냥, 난 우리 성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한시경에 나오면 계속 기도하신 분 있어. 아,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했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8시간 기도, 8시간 기도 지키냐고 얼마나 힘든가 몰라. 8시간에 막 죽게 하네. 막. 그럼 교회에 살거든요. 불이 떨어지고. 크지.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너무 많아. 근데 꾸준한 거 있어. 39년 동안. 제가 개척이 전에 100일 철야 작정했는데 1월 31일 날 딱 맞죠. 그때 추운 겨울날 1월 30일 100일만 맞춰라. 끝. 그랬으면 별것 없어. 2월 1일 하루도 안 빠져. 기운이 나가버려. 그 102월 말까지 130일 했어요. 100일 차라 해놓고도 130일 한 거예요. 신학교 사원 이제 3월에 가야 되니까. 아이고 100일 맞았은 게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푹 점점 자야지 추운 뒤. 하루 종일 뭘 자 그냥 해야지 그냥 이렇게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어?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응? 기도 시간 얼마나 좋은데 100일 1000일이 그 중요해요 그것이. 끝까지 한 것이 중요하지. 끝까지 해야죠. 저는 한 가지 있어요. 지금 39, 40, 끝까지 그냥 죽으나 살아. 내가 건강한, 뭐 해서 나한테 성질 엎드려 살라고 했었어. 그죠? 똑같이 지금까지 왔어.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강사 모시고, 유명한 사람 다 모셔봤는데, 다 귀한 분들이지만, 이제 딱 정리가 돼. 그때 이랬으면 이제 후회가 되죠. 많은 거 왔죠. 이제서 실패하고 나면 얻은 것 더 많더라고. 이제서 뭘 알겠다고 좀 알겠어.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근데 마음 자세는, 중심은, 여기까지 가. 기도해. 그래서 무엇을 했냐고. 무엇을 호구하고 현재 기도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난 시간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안 돼요. 성의 일을 안 한다니까.
이 삶의 정신 자세가 무엇이냐. 나는 조합으로 이용의 목사 이제 쭉 보면, 이용의 교수 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10월 1, 2 금시고 여기 또 왔어. 이틀 금시고에 차 타고 여기 지쳐버릴 건데, 이건 5일간 하고 갔어. 그 특수 부대들이. 서울에서 그러고. 그래서 겨우 자리 채우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광주에 용잡아야 되니까. 나는 정신 자세가 뭐냐. 몇 시간 더 했냐니 그거 따진 게 아니라니까요. 못 올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별것 아니요. 네 자세가 나는 기도하고 살고 죽으나 사나 엎드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못 해줄래? 못 해주고 안 해주고 너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는 내가 하나 쓰면 쓴 거요. 너가 지금 육성 재성 때문에 너 혈기 때문에 너 안 써. 아버지 나 좀 써주세요. 장터에 놀고 있잖아요. 제가 장터에 놀고 있는 줄 알거든요. 제가 신학교 서울 데려 올라가가지고 교육센터 좀 해보라. 여기 있지 저기 돌아다니고 나 좀 불러달라고 아무래도 오라고 한 데가 없어요. 어디 한번 설교 준비 다 전라북도 어디 갔어요. 다 준비 다 여학 갔어. 설교 대신 받으려고 자리에 앉아 써주거든요. 기회가 없네. 당회장님이요. 다른 사람 보냈어요. 나는 누가 연결 시켜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캔슬 다 버렸고 다 어디. 저기 도초 섬이 있다가 돼. 거기 있었는데 도초가 뭐가 나는 방값도 없고 쌀값도 떨어진 게 나 좀 불러주라고 안 불러줘. 뭐 갈 데가 없어. 다 줄 잡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써줄 데가 없어. 뭐 갈 데 없으니까 달방에서 해줬고요. 어디 갈 데 없어 해야지 어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은혜죠. 그냥 우리가 주님 아셔요. 다 보셔요. 나는 김대대 목사 대단하다. 저렇게 하면서 기도는 또 세게 하고 더 얼마나 목숨 걸고 그러니까 또 건강도 주시고 막 그대로 그래갖고 해. 그 노하우가 있었거니까 얼마나 교회 살리고 다니는지 그분 그대로 달라뜨고 예단은 대단하뜨고 여러분 달라뜨고 우리가 중요한 때거든요. 이 나라 사냐 죽냐요, 지금. 나는 확신해요. 확신해. 왜요? 나는 항상 신호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 광주 살고, 한국 살고, 북한 살고, 세계에 산다. 저는 그것을, 나는 그것 때문에 뜨거워 밤새 잠을 못 잤어. 그 말 듣고. 토요일 잠을 안 오더라고. 여러분이 그거 뜨고 가서면 똑같이 내 기쁨 누릴 거예요. 상황은 똑같이 얻을 거예요. 지금 만일에 이 적화 통일되고 수용소 들어갔고 살라고? 죽어요 우리. 사냐 죽냐의 싸움이요. 무서운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사단과. 우리 이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내 자녀들 잘 돼야죠. 내 손자들이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쓰고 싸고. 이 기로에 있어요. 이 기로에 우리가 쓰임받은 거 감사하시고 기도를 승리하셔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열정의 뜨거움으로 달려가는 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